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김장김치를 맛있게 담아 볼게요. 재료는 배추 100포기이며 양념 재료는 어보기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좀 싱싱하고 깨끗한 거. 이거는 위에 김장 통에 덮으려고 김치 담아서 위에 덮으려고 하는 거죠? 통에 담아놓고 위에 덮으려고. 절인 물은 물과 천일염의 비율을 5:1로 하면 되겠습니다. 배추 알 많이 차고 큰 거는 소금을 이렇게 구부려서 칼집을 반틈만 내가지고 딱 따개면 부스러기 많이 날 것 같아서 요리 따개가지고 소금을 한 주먹 넣고 소금을 좀 여기 떠부가지고 요리가 반나절 나놨다가 숨이 반틈 죽으면은 그래 딱 따개가지고 큰 거는 4등분 하고 작은 거는 2등분 그대로 하고 칼집 내어서 소금 넣고 절어 놓았더니 잘 쪼개지고 부스러기도 안 생기네. 바로 따개만 너무 부스러기 많이 난다. 그래 요래가지고 여기 이제 소금을 한 조각 넣고 물 좀 떠붓고 요래가 제일 요런 건 하나도 안 부서지네. 어제다 해놨는데 요건 알이 좀 붙였어. 부스러기가 안 나오네. 요런 건 안 부서졌어. 언니 배추 절이기 좋은 날씨네. 뒤집어 놓았더니 골고루 숨이 잘 죽었네. 숨 죽은 데 놔두면 짜기 때문에 건지가 딱 소금으로 빼야. 배추가 아니 약도 안 치고 완전 무공해잖아. 올해는 그래 벌레가 많이 없대. 배추 깔끔하다. 알도 잘 찼고. 이 모퉁이 여기에 잘 재야 잘 안 넘어지거든. 이 모퉁이 먼저 박놨고 이렇게. 모퉁이 먼저 놔야 잘 쌓아지지 안 넘어지고. 응. 물 빠지라고 이렇게 이제 속 부분 알로 내려가요. 잘 재리겠네. 한번 보자. 네 한번 봐. 간도 삼삼하게 잘 됐고 달다. 달짝지근하게 그렇네. 맛있다. 맛있네. 삼삼하니까 양념이 들어가면 간이 딱 맞을 것 같아. 원래 언니 배추 농사 너무 잘 지은 것 같다. 그 잘 됐네. 일년 반찬 농사잖아. 공기도 맑은 곳에서 그지 살았으니까 얼마나 맛있겠노. 문지 날라올까 싶어서 언니 이리 싸네. 아 문지 날 바람 보고 문지 날라오니까. 언니 내일 아침 되면 이제 싹 빠지네. 밤새도 있으면 안 돼. 밤새도록 빠지. 바람이 안 나게 그럼 열이 갖고 먹구나. 액젓을 붓고 생강 마늘 갈아놔서 다시물 매실액 생고추 갈아놓고 새우젓은 짜니까 간을 하기 위해서 넣고 고춧가루 쌀풀은 숙성은 잘 되라고 또 고춧가루가 찰지가지고 배추쪽에 양념이 잘 묻으라고 있는 것이고 가진 양념을 골고루 섞어 하룻밤 정도 실온에서 숙성을 해주면 맛이 더욱 깊어진답니다. 참파 쓸 때 손가락 긴 마리처럼 요 정도 싸면 될 것 같아요. 무채를 칼로 썰이면 좋은데 많이 하려니까 힘들어서 채갈이 하니까 좀 수월하네. 그래서 채갈이 입니다. 숙성된 양념에 사과와 배간것, 쪽파와 무채, 통깨를 넣어 섞어줍니다. 사과 배 갈아있는 거는 단맛도 나고 시원한 맛도 나고 숙성 잘 되고 있네. 아, 양념 보니까 김치 맛있겠다니. 간을 한번 봐야 돼. 간 어때요? 간 됐다. 간이 딱 맞다.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. 이제 준비 다 됐어. 숨도 잘 죽었고 물도 적정하게 잘 빠졌네. 김치 노란이 맛있겠다. 제일 처음에는 끝부분부터 이렇게 다 해놓고 양념 요리 착착 바르고 이 뿌리도 별로 많이 안 발라도 돼. 줄기만 많이 바르면 요리가 마지막에 팍 주물이 뿜어. 양념이 고로다 그런데. 요리가 탁 요리 접지가지고 딱 주물이 뿜어. 꼬록꼬록 해보면 양념 고로가 요리 뿜어. 잎이 오는 다른 게 없네. 간 한번 보자. 간이 됐나 보자. 간 드셔보세요. 간이 딱 맞네. 너도 한번 봐라. 맛있네. 간이 딱 됐다. 간이 어찌래 맞노? 아 이거 하나만 해도 오늘 점심 너무 맛있으면 됐다. 수육하고 김치만 하면 되겠네. 맛 끝내준다 끝내줘. 잘 발효된 김치에는 같은 무게의 요구르트보다
유산균이 4배가 많다고 하죠. 이 유산균은 특히 장을 깨끗하게 하는 정장작용을 하게 되고 암 예방과 항암 효과도 뛰어나답니다. 김치 요래 그냥 놔두면 시커멓게 안 좋으니까 딱딱 덮어가지고 우붓털이 생기거든. 이건 다음에 찌개 해먹을 수도 있는데 요래가 김치를 너무 많이 넣으면 여기 숙성이 되면 끓어가 국물이 넘치거든. 그렇기 때문에 한 80분만 넣고 요래가 꽁꽁 또 눌러야 돼. 요래. 틈이 안 생기도록. 틈이 생기면은 김치가 또 빨리 쉬잖아. 공기가 더 이러면 빨리 쉬지. 지금 요 통이 좀 양이 좀 많아. 꽁꽁 눌러야 돼. 틈이 없도록. 다 됐죠? 네.